개정된 특별법에 따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가 지난 24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체제로 사실상 재편됐는데요. 이번 신고 이후에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빈만 은행에 실명 계좌를 확보했고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확보했지만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서 앞으로 암호화폐로만은 코인을 거래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가능성이 많이 축소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사업자들의 영업의 종료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동향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FIU는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간의 거래만 지원하고 있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의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암호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